강남역 3동 아파트가 마포 마레프와 비교해보니 조선일보 부동산 플랫폼 땅집고 리얼티처.com 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진짜 집값 뉴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일 올라오는 최신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단순 호가가 아닌 아파트의 진짜 집값을 알려드립니다. 진짜 집값 강남역 3동 아파트값 마포 마레프와 비교해보니 84억에서 3억 원 비싸. 서울 강남구역 3동 일대는 강남 대헤랄로의 업무시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강남구의 대표적인 주거타운이다. 지하철 설릉역 2호선 분당선과 강남역 2호선 신분당선, 분당선 한티역 등 각종 지하철 노선이 지나며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 각종 생활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8일 조선일보 땅집고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 1월부터 현재까지 강남구역 3동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사했다. 이 일대에는 지은 지 10년 안팎의 아파트 단지들이 많다. 아파트 가격은 59 이하 전용 면적는 8억 원 후반에서 9억 원 초반에 84는 평균 9억 원 후반에서 11억 원 중반 사이에 형성돼 있다. 최근 강북의 대표 주거지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강남에 여전히 비싸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비싸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마포구의 대표적인 새 아파트인 마포레미안의 경우 7월 11일에서 20일 사이 59아파트가 8억 500만원에 거래됐고 84아파트는 같은 기간에 9억 7천만원에 거래됐다. 84주택을 기준으로 마포와 현동의 새 아파트와 비교하면 역삼동 아파트의 가격이 2억에서 3억 원 정도 비싸다. 역삼동 84주택 중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된 단지는 캐나리 SK뷰 2012년 8월 입주 아파트다. 이곳 84는 지난 6월 최고층인 25층이 14억 2,800만원에 팔렸다. 이 매물은 2016년 10월 15층이 12억 7,500만원에 팔린 바 있다. 6월에 팔린 주택이 최고층이어서 다소 실거래 가격이 다소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캐나리 SK뷰 아파트는 총 3개 동 240가구 25층 규모로 지어졌다. 설릉역 2호선 분당선 이 걸어서 2분 거리에 있고 강남역 2호선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도성초등학교, 진선여 중고등학교 등의 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있다. 주택 크기는 84,127다. 캐나리 SK뷰 아파트 옆에 위치한 캐나리 푸르죠 2006년 8월 입주 아파트는 84 매물이 5월 13억 9,500만원에 팔린 것이 최고가다. 이 아파트는 작년 9월 13억 원에 거래된 이후 8개월 동안 5,500만 원 올랐다. 캐나리 푸르지오 아파트는 5개 동 332가구 최고 24층의 주택 크기는 59에서 147다. 분당선 한티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고 설릉역 2호선 분당선은 8분 거리다. 단지 바로 옆에 이마트가 있다.
역 3편 한세상 아파트는 7월 초 84가 13억 4천만 원에 팔렸다. 이 가격은 올 상반기 2편 한세상 84 중 최고가다. 40가구, 12개 동 최저 15 최고 25층 규모로 아파트 크기는 5,984타. 대림산업이 지역 2005년 12월에 입주했다. 레미안 그레이튼 진달래 2차 아파트 84는 7월 12억 3천만 원에 팔렸다. 지난 4월 11억 4,500만 원에 거래됐던 이 매물은 3개월 사이 1억 8,500만 원 올랐다. 2010년 6월 입주한 아파트로 총 5개 동, 464가구, 최고 34층 규모로 이루어졌다. 주택 크기는 59에서 121다. 개나리 6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2016년 6월 입주한 역 3차의 아파트 84는 올 3월 13억 2천만 원에 팔렸다. 총 3개 동, 408가구, 최고 31층 규모로 지어졌다. 그 밖에 역 3동 일대의 84주택들 중 역 3이차 이파크 2008년 12월 입주는 6월 12억에 팔렸고 레미안 그레이튼 2009년 12월 입주 아파트는 7월 13억 원 5층에 거래됐다. 7월 역 3 부르죠. 2005년 12월 입주는 12억 3천만 원 3층에 경남 2002년 5월 입주 아파트는 7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이 최종이다. 59 기준으로는 개나리 부르죠 아파트가 3월 10억 원으로 가장 비싸게 거래됐다. 또 대림역 3 1997년 10월 입주 아파트가 7월 7억 4,700만 원에 대우디옥 1플러스 2004년 5월 입주 아파트가 5억 8,500만 원에 각각 팔렸다. 6월에는 동부센트랩 1 1998년 4월 입주 아파트가 7억 8,800만 원에 팔렸고 5월에는 역삼 레미안 아파트 2005년 10월 입주가 9억 원에 매매됐다. 한편 올 상반기 역삼동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현대까르삐에 2001년 1월 입주 아파트다. 이곳 200주택은 지난 2월 19억 4천만 원에 거래됐다.